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20일 일요 경마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 남았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뭐 아니면 비가 끊쳐서 질퍽질퍽한 주로에서 뛰었는데요. 내일도 매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한 1, 3착이 세 번이 기가 막힌 게 나와가지고, 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에서 백판짜리 놓고 때렸죠. 6번 막 구비 전승. 진짜 점 하나 없는 백판. 3착으로, 2착으로 다 끝났다 그랬는데 3착으로 따여버렸어요. 51배짜리인데, 복승승만 해도. 6번 구비전승 놓고 때렸던 경주. 야, 아쉽게 1, 3착으로 끝에 가서 따였습니다. 땡땡 굳어서 들어오다가 51배가 끝에 가서 따여버려요. 그리고 제주 또 7경주 메인에서도 1, 3착이죠. 야, 3번마 으뜸공신을 기가 막히게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이것도 3번, 9번 끝났다고 31.4배 나왔는데요. 복승시. 아, 거기 또 10번이 군자삼락이 낑겨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 날은 코차로 1, 3착, 배당 1, 3착 참 대가리 쥐납니다. 에, 오늘 뭐 적중경주가 그래서 4개밖에 없어요. 4개. 아, 그나마 3경주 A급에서 18.0배짜리 3복승 15배. 에, 달러박스가 아니고 찍어먹기였죠. 3번 머스탱 파워에 2번 에피파니. 야, 뭐 나머지는 다 덜덜한 배당들 서너 개 맞은 겁니다. 오늘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7경주 50배 30배짜리가 다 와서 1,3착 1,3착 하나라도 좀 걸려야지 사람 뚜껑 열리더라고요. 자, 빨리 있고 뭐 이렇게 방구만 끼는 날도 있고 방구 끼면서 바로 누런 황금똥을 또 지지는 날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5780, 과천은 25780, 부산은 1경주 3경주 6경주.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좀 일찍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남겨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어제 토요일 경마도 콩코드 들어가는 말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갔죠. 오늘 첫 번째 승부 2경주도 콩코드 스퍼트입니다. 어제는 콩코드 뭐였죠, 그게? 콩코드가 아니라 머스탱 파워네요. 머스탱 파워, 그죠? 우리 3번 2번 찍어 먹은 거. 자, 3번 콩코드 스퍼트. 자, 요 놈을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놓은 게, 자, 이 3번 막 콩코드 포인트가 착승권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6군이에요. 근데 그래서 3착만 들어와도 5군으로 승군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하만식 기수 태워놓고 19조에서 무조건 이건 들이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9조 마방. 자, 3번마 콩코드 스포트. 여기서는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상대 약하게 만났고 3번마 콩코드 포인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긴데요. 먼저 안쪽에 2번마 유레카.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죠. 굿니센의 대박스타 은혜 전부 다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날 굿니센도 그렇고 대박스타도 그렇고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다 입상을 했었죠. 상대가 셌었다. 2번 마 유레카 4착도 뭐잘뛴 거죠. 안쪽 게이트에 들어갔고 안토니오 기수가 올라갔고요. 자, 6번 마 건곤일처. 6번 마 건곤일처. 이철경 기수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14번 게이트였죠. 그냥 후미권으로 꾹 잡고 늘어졌었는데, 자, 맞먹고 때리면 조금 요것도 센 편성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은혜의 콩코드 스피드. 아, 콩코드 스퍼트. 자, 요번 경주 6번 마 건곤일처. 승부기 발동하면은 취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고. 자, 이 8번 마 퍼플 월드입니다. 퍼플 월드. 직전에 선행 경합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1번 마 원평 코드가 센 놈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일요 경마 A급 승부에서 단통으로 갖다 찍어 먹었던 원평 코드. 그때 같이 뛰었던 퍼플 월드입니다. 자, 유승환 기수.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좀 보이고요. 자, 9번 마 채플 프린세스. 능검 잘 받았습니다. 부민호 기수가. 훈련도 좋고. 자, 다만 경주 기록이 1분 04초 이면은 경주 기록은 좀 딜딜하다. 하지만 상당히 능검 때 여유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뭐 하나 더 본다면 5번 마 상상스타가 조금 능검 때 눌러놓은 그런 모습인데, 자, 요거는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자, 3번 마 콩코드 스피드를 놓고 알탕으로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하게. 이게 어떤 놈이 대가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경주는 아마 2번 마 유레카가 대길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길이 배당도 짭짤한 배장이 나올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마 콩코드 스피드 놓고 2번 유레카는 받쳐만 가는 걸로 하고, 자, 다른 놈 하나 아나짜리 조철이 준비해 놓은 한놈 짭짤하게 한방 2, 3번 콩코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 국산 오군 1700 별정 A형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예측권 10장 요것도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6번 마 타이탄 삭스죠. 6번 마 타이탄 삭스. 꾸역꾸역대는 걸음이지만 지금 2연속, 3연속 3착 두 번에 1착 한 번입니다. 결정타가 좀 없었는데 저는 이 멀로 기수의 기승술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너무 잡고 늘어지죠.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을 잡고 늘어지고, 직전 경주에는 요거 6번 마 타이탄 삭스 멀로 기수가 탔는데 좀 마필이 좀 끌었어요. 끌리더라고. 멀로 기수 정도 되면은 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를 좀 많이 봤던 그런 경주입니다. 문세영 기수라면은 자신 있게 마필 제어해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자, 6번 마 타이탄 삭스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요번 경주 승부 핵심 포인트는 이 3번 마 대물이 무조건 대길이 가겠죠. 데뷔전에 2차, 직전 경주 우승 해가지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 괜찮은데요.
자, 그래 봐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의 경주거리도 1300에서 1700으로 늘었어요. 예, 이게 만약에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자, 선행마필들이 외곽에 꽤 많죠. 8번 마 비엔토, 9번 마 스톰워리어. 자, 얘네들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고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8번 비엔토, 9번 스톰워리어, 얘네들이 빠른데요. 자, 얘네들이 감고 올라와서 안쪽에 처박히면, 자, 이건 이제 꽃자리가 아니라 처박히는 경우죠. 고로시가 되면 1700m 늘어난 경주에서 입상을 담보하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요번에 승부 포인트가 3번마 대물.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후착에 찍어먹기 한 방을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숨어 있는 말이 한 두 마리가 있는데요. 숨어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4번마 어메이징 위즈. 측정경주에 이영호 기수가 대길 1위로 팔렸는데, 제가 이 이영호하고 제가 싫어하는 기수만 태웠어요. 이 말은 이연종이, 이영호 직선에서 이거 깨작깨작깨작 되는 애들. 아무튼 측정경주에 걸음걸이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마필이다. 자, 요놈 4번마 어메이징 위즈 노리는 놈 중에 하나고요. 자, 또한 마리가 배당이 또 통통하게 붙어 있는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배당이 상당히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3번마 대물. 자, 요놈이 들어오면은 뭐 본전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6번마 타이탄 삭스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두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자, 요거 무조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10장 상한가 한방 찍어먹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3개 들어갑니다. 7경주, 8경주, 10경주. 자, 먼저 곽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자, 이번 경주 앞전 두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숨어 있는 달러박스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장추열이로 바꿔놓은 7번마 루미너스 퀸. 나올 때마다 이거 계속 인기마죠. 우리가 작년에 가을 겨울에는 잘 찍어 먹었습니다. 루미너스 퀸. 근데 이게 승군한 다음에 조금 호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제가 7번 루미너스 퀸을 노렸죠. 김태형 기수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야, 그러면서 좀 덜 팔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차게 갔다 대고 말았습니다. 요번에 김태훈이보다는 뭐 장추열이가 좀 훨씬 나았겠죠. 그럼 기대 심리에 이 7번마 루미너스 퀸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7번마 루미너스 퀸, 저는 이번 경주에도 부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는요, 7번마 루미너스 퀸, 이길 놈이 드글드글하다. 이길 놈이 드글드글하다. 자, 7번마 루미너스 퀸을 너무 믿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후보군으로
말잘 타는 신인 기수. 이제 신인 티는 벗었죠. 문성혁 기수. 자, 1번마 블랙 실버. 제가 문성혁 기수를 말잘 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승부 타임을 압니다. 문성혁이는 참을 때 참고 쏠때 쏘고 무조건 허둥대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바닥 취입도 잘하고, 그죠? 선행마 힘 조절도 잘하고. 자, 1번 게이트에 들어간 1번마 블랙 실버. 거기에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은 또 하나 블랙이죠. 이 3번마 더블 블랙이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들어가면은 배당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하고 나서 패출혈이 터졌죠. 패출혈. 그래가지고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5번마 올드 블레이드. 뭐 주행 심사는 꾹 잡고 들어왔던 그런 주행 심사였고. 자, 6번마 베스트 천상. 직전에 백길이 팔리고 아쉽게 올드블레이드하고 원령이한테 깨져가지고 3차 좀 아쉬움이 남았겠죠. 이번에 감량기수 김하연이 태워놓고 승부입니다. 거기에 외곽으로 직전경주 원령이 같이 뛰었던 올드블레이드, 자, 11번 제다이포스. 외곽으로 좀 밀리는 바람에 삽자로죠, 삽자로. 이게 핫바지라 그러겠습니다. 핫바지 이현종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마필몰이 개떡같이 해가지고 부러졌던 11번마 제다이포스. 거기에 이혁기수가 야무지게 외곽 선입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12번마 월령이.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우리의 달러박스 한 놈이 상한가 쳐줄 달러박스가 야몽야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인기 대가리 7번마 루미너스 퀸을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 산 놈, 제대로 걸린 놈. 자, 그놈을 놓고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지져버리겠습니다. 7번마 루미너스 퀸 인기 1위 팔리든 말든. 현장에서 뭐 아예 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해야 바치기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오픈 2000m로 열리는 스포츠 조선배. 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대상 경주 나오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 마판 예상가들 중에서 대상 경주 적중률, 배당 잡는 프로테지, 조철이 탑 클래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대상 경주에서 그렇게 짭짤한 게 기억이 안 나죠. 분발해가지고 스포츠 조선배. 자, 대가리는 있습니다. 5번마 치프인디 문세영 기수. 대가리는 있는데, 자, 후차권을 압축을 해갖고 찍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6번마 대한질주, 박으론이 자가용이죠, 이거. 대한질주 계속 연승 때리고 있는 놈. 5번 치프인디가 대가리 팔리고 6번 대한질주가 대길이 갑니다. 결론은 6번마 대한질주를 좀 불안하게 본다. 이게 별정 B형이기 때문에 대한질주가 지금 부담 중량을 58kg나 달았어요. 거기에 1800에서 2000m로 경주거리까지 늘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6번마 대한질주에는 빨간불이 켜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번마 치프인디는 대가리고요. 자, 치프인디 놓고
예치권 20장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요거 아마 땡땡 묻는 것 같습니다. 대한질주가 선행 가다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보고 조철이 노리는 요거 한 방. 뭐큰 배당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끼리가 아닌 준대끼리 한 5배에서 10배 사이 배당 찍어먹기 승부. 예치권 20장 여러분들도 때리기 좋고요. 자, 5번 치프인디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돈질하기 좋은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찢어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경주인가요? 대상이? 스포츠 조선배는 조철이 한 번,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한구로 하겠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천 10경주 메인입니다. 과천 10경주. 자, 혼합 3군에 1400 별정 A형. 오늘 달러 박스 하나에 찍어먹기 4개네요. 자, 혼합 3군에 14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는데, 자, 오늘 2역 기수하고 사대를 좀잘 맞춰야 되겠어요. 9번 마 로열 엘비스. 이게 뭐 안토니오도 탔고 예전에 용근이도 탔고. 자, 이여기가 직전 경주에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착에 성공을 했던 9번 마 로열 엘비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고 지금 그이 외곽에 14번 문학선이 최저배당 대끼리로 가는데요. 자, 이 14번 마 문학선, 물론 9번 로열 엘비스가 앞선을 정리를 하고 14번 문학선이 추입으로 날라오는 뭐 걸음이 계속 늘고 있죠. 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1%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9번, 14번, 9번, 14번. 자, 요 최저 배당을 깰한 놈. 분명히 숨어 있다. 먼저 안쪽에 2번 마 금자유도 직전 경주에 조금 서둘렀죠. 요거 배당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조금 서둘러서 망가뜨렸는데, 이번에 2번 게이트에 감량의 하만시기가 딱 고삐를 잡고 배당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리의 문학 시리즈. 문학 앙코르입니다. 2착 승군을 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임다빈 기수하고 근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부담 중량도 좀 1kg 빠져가지고 56kg 적당한 부담 중량이고 선행 트라이도 가져요. 요놈이 문학 앙코르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고 뭐 마필 몰이가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이 3번마 문학 앙코르다. 자, 거기에 6번마 글로벌 신화죠. 6번마 글로벌 신화. 직전에 김영근 기수에서 김동수 기수로 바뀌었는데, 김영근 기수가 조금 말머리를 너무 무리했어요. 외곽 후미권만 계속 돌았는데, 김동수 기수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글로벌 시리즈는 그래도 좀 타는 것 같아요. 김동수가. 거기에 멀로 기수로 바꾸는 7번마 썬더타임. 직전에 후미권에서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고, 10번마 파이널 간지노. 마필 이름이 간지납니까, 이거? 파이널 칸치노. 요것도 직전에 김영근 기수가 끈끈하게 5착인데 착차가 별로 없었죠. 제가 이거는 한 방으로 22.8배 메인 한방 때렸던 경주 기억나십니까?
인기 5위짜리 마이멤버 임다빈이 꼬마를 쌍복 대가리로 샤크장에 한 방이다. 22.8배짜리 상한가 한 방 남겨놨죠. 완장으로. 그때 이 10번마 파이널 간지노가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멤버 빼고는 착차가 별로 없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용근이가 고삐를 잡았고 그래서 자 9번 로얄 엘비스하고 14번 문학선하고 두놈을 깰롬 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그런 마필 중에 한 놈 사정없이 아주 짭짤하고 맛있는 배당으로 여러분하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과천 10경주 9번마 로얄 엘비스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을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3개 승부가 들어갑니다 부산경마 3개 1경주 3경주 6경주죠 1경주 3경주 6경주 자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이고요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자 1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아마 신마 함양은 산삼 이게 뭐 함양군청 시리즈인가 봐요 그죠 함양자 들어가는 게 요새 자주 나오죠 함양은 산삼 원래 뭐 산삼은 금산 아닌가요 아 거긴 인삼인가 아, 그죠 산삼이 함양에서 많이 나오는가 봐요 아무튼 자 요거 1번 게이트를 받아들고 유현명이가 능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19자에서 최시대 기수를 태워놨는데 물론 이게 체격 조건도 좋고 체격 조건도 좋고 잘생겼어요 한 500담화가 훨씬 넘는데 체격도 큰데 순발력도 좀 있더라고 상대도 만만하고 근데 이런게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퍼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외곽의 7번마 스페셜 윈드라는 마필이 맘먹으면 선행이죠 이게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직전 경기도 초반에 경합하다가 그냥 꼭 잡고 늘어졌어요 박재희 기수가 자, 7번마 스페셜 윈드가 빠르고 또 하나 이 4번마 올 크라운이라는 마필도 요것도 이 11월 27일 주행검사에서는 선행을 갔었던 놈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지만 위에다 직전 경주에 뭐 완전 개늦발하고 두 번 모두 늦발했었죠 이런 게 발주 툭 하고 잘 나오면은 그대로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요거 1번마 함양은 산삼 콩코드 포인트 잡았는데요 얘도 제가 볼 때 이거 위험해 보입니다 올 대가리가 팔릴 건데 1번마 함양은 산삼 안쪽에 갇히고 흙 맞는 순간 이거는 대가리 팔리고 뒤질지도 모르고 경주거리를 왜 1300에다 썼을까 얘는 1300보다는 분명히 단거리가 더 어울리는 그런 마필인데 1300에다가 썼어요 차라리 이경주 같은 거 1200에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편성이 좀 세다고 봤나 봅니다 19조에서 그 1경주의 상대들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경주거리가 길어도 일경주에다 출주시킨 것 같은데 저는 머리를 좀 잘 못 쓴 것 같다. 왜냐? 요번 경주에 1번 함양은 선삼도 아니고 7번 마 스페셜 윈드도 아닙니다. 조철이 지금 노리는 놈이.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철이 조교를 전문으로 하는 예상가는 아니지만 제가 조교 영상을 봤을 때 이놈이 직전 경주보다 대비해서 뒤집어져 있는 놈 한 놈이 있다. 상위군을 때려잡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린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자, 요번 경주가 그래서 약한 편성 노리고 1번 함양은 산삼이 날라왔지만 아마도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쌍승시까지 저는 따내리라고 봅니다. 쌍승시까지 따내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는 1번마 함양은 산삼을 뒤로 돌려놓고 완장을 들어가는 것도 함양은 산삼이 아니고 다른 놈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함양은 선삼은 받쳐만 간다는 얘기죠. 달러박스에 붙여서 아나짜리로 배당으로 한방을 치질 예정입니다. 인기 대가리를 빼고 한방이면 적어도 10배는 넘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역상승시까지 조철의 달러박스 조교 때 뒤집어져 있는 놈 한 놈 고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배팅강도 A급으로 올리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제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6경주 부산 3경주 6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고요. 예측권 20장 국산 5군 1800 핸디캡 자 혼전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또 한번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데 자 부산 3경주에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마 원더풀 월드 뭐 7번마 닥터 파라오 11번마 신진 강호 자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배당판에 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4번마 원더풀 월드 7번마 닥터 파라오 11번마 신진강호 자, 그 외에도 이게 3강으로 좀 팔릴 예정이고 3중 이 5번마 오렌지 게라지 5번마 오렌지 게라지도 직전 경주 좋은 모습으로 우승하고 자, 이제 승부란 마필이고요. 자, 또 6번마 원더풀 시크릿도 인기 7위 팔리고 배당 내고 올라왔습니다. 80회짜리 배당 내고 앞선 능력도 있고 뭐 앞뒷방이 좀다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마 스톤 브라운도 꾸역꾸역 끈기가 있죠. 승군전 5군 올라와서 이제 2차 두 번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레이팅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레이팅 35까지 자 얘도 승부하면은 대가리고 안 그러면 슬그머니 빠지겠죠. 기승기수를 정우주 기수를 태워놓은 게 조금 찌뿌둥합니다. 부담중량 2점도 없고요. 57kg 하지만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된다. 자 그래서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닥 주인마 11번마 신진 강호까지 자 부담 중량들도 많이 올라갔고
능력도 엇비슷하고, 자, 이런 경주인데, 자, 이 중에 가장 아마 덜 팔리는 마필일 것 같습니다. 조철이 언급을 드리는 놈이.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고 상한가 한번 수거하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부산 3경주가요. 이런 경주가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아마 중배당 이상급으로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아싸란 선행마도 없고 아싸란 추임마도 없고 중간 지대에 있는 놈이 오글오글 몇 놈이 있는데 자, 교통 정리가 다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기습 선행까지도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이 흐름 자체가 경주 흐름이 좀 느린 편성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가 아마 기습 선행까지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앞뒷방 다 있는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부산 3경주 한번 소신 있게 배당으로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에서 구비전승이었죠.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 진짜 이 종합 인기도에 점 하나도 안 찍힌 놈 백판짜리 오리지널 백판을 대가리로 놓고 겁대가리 없이 메인 승부 들어갔죠. 50배, 70배, 뭐 30배 이미 51.4배가 다 와서 따입니다. 그래서 1-3차 3복승이 뭐400몇 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열받대요 그거. 아무튼 자 부산 3경주 재밌는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선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3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2등급 단거리죠. 2등급 단거리. 1200. 자, 박진감 있는 경주죠. 레이팅 80점까지. 자, 그런데 요 경주는요. 이 거리 적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1200을 적정거리라고 써놓은 놈이 하나가 있죠. 지금 글쎄요, 8번 말, 로키스카이가 이게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 뭐, 로키스카이도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어요. 얘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8번 로키스카이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이 6번마 원누리질주 같은 게, 이때는 로키스카이 이겼죠? 1200에. 근데 대가리는 얘가 팔립니다. 단거리에서는 한칸할수 있는 놈이고. 자, 7번마 에이커스 드림도 얘 1400에서는 잘못 뛰었는데 1200에서 우승했어요. 얘도 1200이 유리한 놈 중에 하나고. 6번, 7번. 그 8번마 로키스카이가 대가리로 팔리는 게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키스카이는 대가리 짜리가 될 수가 없고, 이 8번마 소머치고, 이게, 박제이 기수가 무섭죠, 박제이. 요하니스 같은 애들하고 다릅니다. 직전 경주도 초반에 좀 경합하다가,
꼭 잡았어요. 직전에 상대가 셌죠. 영웅 루이스, 대함장군 뭐. 쏘모 치고도 꽤뛴 거라는 얘기죠. 9번마 쏘모 치고도 그렇고, 자, 공백은 있지만, 이 10번마 원더풀 모닝도 한댐빨 했죠. 6월 달에. 그래서 우승하고 좌전지파행하고 얘는 좀 산통이 좀 많이 왔어요. 산통이. 그래서 이제 출주 공백이 있는데 재검 받는 거 보니까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10번마 원더풀 모닝. 거기에 이 5번마 호크킹도 주의해야 됩니다. 5번마 호크킹. 자, 김혜선 기수예요. 김혜선, 박제희 요새 대세죠, 대세.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놈, 5번마 호크킹. 얘는 뭐, 볼거 없습니다. 1200.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갖다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호크킹이다. 5, 6, 7, 8, 90. 10마리 출주 중에 안쪽에 1, 2, 3, 4번은 다 자빠이 때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 꺾고 가고, 5, 6, 7, 8, 90. 자, 요 중에. 인기 대가리는 8번마 로키 스카이가 팔리지만, 잘 됐다. 남들 로키 스카이 놓고 다 구매할 때, 자, 우리는 조철에 대가리만 놓고 가면 됩니다. 요 놈이, 1200에서는 로키스카이 같은 거 쌍승시까지 무난하게 딸이라고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육경주 시원하게 달러 박스 놓고 한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 자,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0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총 8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자, 오늘, 유튜브 이거 업데이트가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마 끝나고 좀, 손님이 좀 급하게 만날 사람이 있어서 잠깐 만나고 오느라고, 저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9시 전에 다 올라가는데. 자, 아무튼 3월 20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5781000. 25781000. 부산 1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상 모두 마치고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